네, 저 컴투스의 벤처 투자 계열사죠. 크릿 벤처스가 한일 합작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, 먼저 크릿 벤처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크릿 벤처스라는 회사는 낯설 수 있지만 게임 회사인 컴투스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. 네. 이 컴투스의 투자 전문 계열사가 바로 크릿 벤처스입니다. 지난 2020년 8월 설립된 벤처 캐피탈, 즉 VC인데요. 크릿은 약 2,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4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스타트업이나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크릿 벤처스가 올해 K-POP을 주제로 한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. 네.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런업 컴퍼니와 음반 프로듀싱 회사 DOD가 K-POP을 주제로 한 한일 합작 아이돌 성장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합작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투자 분야는 이렇게 정해진 게 없나 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 분야에 투자를 하나 봅니다. 네, 다양한 프로젝트나 뭐 드라마 이런 각종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또한 이 런업 컴퍼니와 DOD는 크립 벤처스의 투자를 받은 포트폴리오 기업이기도 합니다. 저희가 직접 취재를 진행해본 결과 현재까지 뭐 투자 규모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번 합작 드라마의 드라마 제작비 절반가량을 크립 벤처스가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 드라마의 제작비 절반을 투자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꽤 신경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. 네. 이 드라마는 우선 K-POP 열풍을 주제로 한일 합작 아이돌의 성장 이야기를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에서 제2의 드림아이 같은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.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드림아이는 2011년에 방영된 이 스타로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장 드라마입니다. 배우 수지와 김수현 등이 출연해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. 크릿은 이러한 제2의 드림아이를 한국 회사들이 제작해서 일본에 방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드라마 제작을 완료하면 일본의 방송국과 OTT 서비스 등을 통해 방영을 하고 이 방영권 매출을 통해서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본의 OTT에도 방송을 하고 이 방영권을 또 매출에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단순히 투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. 또 IP 라이센싱 사업에도 참여를 한다고요? 네, 그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요. 네. 드라마 내에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을 실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. 파생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서 2차 상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. 이 아이디어는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. 네, 좀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런업 컴퍼니와 DOD의 합작 SPC는 드라마의 지식재산권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. 이 SPC가 음반 제작과 아티스트 기획 등 A&R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 크립 벤처스는 기획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 앨범 등에도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런업 컴퍼니와 DOD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. 네. 두 곳 다 스타트업입니다. 그래서 이 런업 컴퍼니는 배우 육성이나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. 크립 벤처스와 K-넷 투자 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. DOD 역시 같은 펀드로부터 프리시리즈 A 단계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었는데요. 크립 벤처스는 이외에도 DOD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5개 정도에 약 24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벤처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이제 일본 내에서 일본의 팬덤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K-POP 아이돌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파악한 크립 벤처스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크립 벤처스는 다음 달인 2월 중으로 이 계약 방송사, 일본 방송사와 계약을 마치고 투자금 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제2의 드림아이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참 일본 내에도 우리 K-POP 아이돌에 대한 팬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한 지금 마케팅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